춘천에 사는 30대 A씨. A씨의 배우자는 오는 4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춘천시로부터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인구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출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춘천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너무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좀 어이도 없는 것 같고 화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춘천시는 지난 2022년 첫째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을 지급했던 출산지원금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춘천시는 보건복지부가 2022년부터 전국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는 천만남 이용권 정책을 시행하면서 춘천시 자체 지원 사업을 접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급여랑 그 천만남 이용권 뭐 이런 거 뭐 생기면서 좀 자체로 지원했던 건 중단된 상황이에요. 국가 사업이랑 도비 사업만으로 해도 시비 예산이 많이 이제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뭐 자체 사업은 벌써 계획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만남 이용권 시행 후 기존 지자체 지원 정책을 폐지한 강원도 내 지자체는 춘천시뿐입니다. 춘천시보다 인구가 많은 원주시에서도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강릉시, 속초시 등 다른 시 단위 지자체는 첫째 기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를 들고 있지만 지난해 춘천시는 또 다른 현금성 지원인 대학생 전입지원금, 직장인 집단 전입지원금에는 1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 춘천시는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현금 지원보다는 별도의 정책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권고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폐지가 된 지 2년 넘도록 이렇다 할 다른 정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없어진 건 없어진 거지만 그거에 버금가는 출산증 정책을 펼쳐서 그래도 권고사항을 받았으면 또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구 3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춘천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전소연입니다.